1963년 비행 중 조종사가 실수로 날개 앞쪽 가장자리에 있는 부품인 윙슬렛을 펼치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날씨는 좋았어요. 승객들은 편안했고요. 모두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충격을 느꼈어요. 순식간에 자동 조정 장치가 해제되었습니다. 기장은 조종관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리고 급격히 기울고 구르면서 1524m까지 급강하기 시작했어요. 진동이 기내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슬랫은 이착륙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공중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샹하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중국 동방항공 583편이 태평양 상공을 순항 중이었습니다. 기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행기를 알래스카의 공군기지로 운전해 갔어요. 탑승자 255명 중 60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명은 끝내 목숨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는 기체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지만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제어 핸들의 설계 때문에 슬랫이 펼쳐졌다고 생각했어요. 그 책임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항 중에 실수로 손잡이가 흔들릴 수 있도록 제작했어요. 다행히 승무원들은 훈련을 받았고 여기 그 자체는 엉망이 된 기내를 제외하고는 괜찮았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인해 피해 복구에 약 150만 달러가 소요되는 등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잃기 시작하자 머리 위 사물함이 터지면서 안전 영상이 세 번이나 재생되어 섬뜩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항공기가 안정되자 승무원들은 기내 곳곳에 빈 카트를 흩어놓은 채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위해 뛰어들었어요. 잘못 설계된 슬랫 컨트롤 핸들로 인해 이전에 11건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장이 속도 제어 장치를 고치다가 실수로 건드린 걸로 보여요. 고고도 문제와 실속 경고 시스템에 대한 조종사 교육이 부족했던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면 부상이 훨씬 덜 심각했을 거예요. 이는 다른 많은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벨트 표시가 꺼져 있어도 좌석에 앉으면 안전벨트를 매라는 비행기 안내 방송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전문가들은 좋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비행은 안전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날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폭풍우가 몰아칠 때와 같이 불안정한 기상 상황에서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미국 승무원협회 회장인 사라 넬슨은 여행 내내 안전벨트 표시를 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기류를 예측하는 것은 날씨를 맞추는 것과 같아요. 100% 정확하지는 않죠. 난기류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는 견고하기 때문에 정말 심한 난기류를 견딜 수 있어요. 진짜 위험은 난기류 중에 부상을 입는 것이지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사고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2016년 극적인 에피소드에서 한 조종사가 슈퍼 히어로의 기질을 발휘해서 439명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는 샹하이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서 갑자기 다른 비행기가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반응한 조종사는 재빨리 비행기를 상승시켜 가까스로 재앙을 피했습니다. 이 조종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36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어요. 그는 다른 비행기를 세미 트레일러 트럭 길이 정도인 2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피했어요. 항공교통 관제사의 착륙 승무원의 착각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명의 관제사가 면허를 잃었고 13명의 관제사가 곤경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1977년 테네리페 공항 충돌 사고의 후폭풍과 같다고 해요. 당시 두 대의 전보 항공기가 안개가 자욱한 활주로에서 충돌했습니다. 당시에는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재앙이 된 사고였죠. 항공 역사상 어떤 사고는 다른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중요한 것이 업그레이드 됐죠. 1956년 두 대의 비행기가 그랜드 캐년 상공에서 충돌해서 탑승자 128명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 개선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연방항공청도 1958년에 항공 안전을 감시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그러던 1986년 한 개인 비행기가 실수로 로스앤젤레스 관제 구역에 진입해서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은 86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이에 따라 충돌 회피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1978년 유나이티드 173편은
랜딩 기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추락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조종석 자원관리가 도입되면서 조종석 훈련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기장 중심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승무원 간의 팀워크나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또 다른 업그레이드 사항은 기내 응급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983년 에어 캐나다 797편에서는 후방 화장실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FAA는 항공기 화장실의 연기 감지기와 자동 소화기를 의무화하여 이에 대응했어요. 1988년 이후 비행기는 방화 시트 쿠션과 바닥 조명으로 개조되었으며 최신 항공기에는 방염 소재가 채택되었습니다. 바람은 특정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1985년 델타 191편 추락 사고로 인해 윈드시어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나사와 미국 연방항공청의 연구 노력으로 전방 레이더 윈드시어 감지기가 개발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이 되자 이 탐지기는 여객기의 표준으로 장착됐어요. 그 이후로 윈드시어 관련 사고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1989년 유나이티드 항공 232편은 DC-10 엔진 고장으로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악몽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기장 알프레드 헤인즈는 비행기를 인근 공항에 착륙시켰지만 곧이어 발생한 화재는 끔찍했어요. 승객 185명이 이 참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티타늄 합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팬 디스크의 균열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연방항공국은 유압 시스템을 수정하고 향후 항공기의 이중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엔진 검사 프로토콜을 혁신시켰습니다. 1988년 알로하 항공편 동체의 큰 덩어리가 비행 도중 부서지면서 순식간에 기내가 분리되고 승객들이 탁 트인 하늘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조종사들은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안전하게 착륙했어요. NTSB는 9만 9천 회 이상의 비행으로 누적된 부식과 손상이 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비행기는 하와이 섬들 사이의 단거리 가압 비행에 사용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미 항공 우주국은 1991년 국가 노후 항공기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사용 빈도가 높고 주기가 긴 비행기에 대한 검사 및 유지 보수 기준을 강화했어요. 사고의 약 80%는 이륙 후 첫 3분 또는 착륙 전 마지막 8분 동안 발생합니다. 이 시간 동안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생존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다고 겁먹진 마세요. 실제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10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1년에 한 번 번개에 맞을 확률과 같아요. 반면에 비행기는 번개를 자주 맞습니다. 비행기는 번개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각 비행기는 아마도 1년에 한 번 또는 하늘에 떠 있는 3000시간마다 한 번씩 낙뢰를 맞을 거예요. 하지만 1967년 이후 번개 관련 사고는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비행기가 번개를 맞더라도 내부를 망가뜨리지 않고 바로 통과에 빠져나가도록 설계했어요. 비행기가 공중에 떠있는 매혹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날개가 중요하지만 날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양력, 추력, 항력, 무게의 네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날개 끝에 있는 작은 꼬리는 윙렛이라고 하는데 공기의 소용돌이를 줄여 비행기를 더 매끄럽고 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비행기가 밤에 착륙할 때 조명이 어두워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착륙이 잘못될 경우 눈이 어둠에 적응해서 모든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장애물로 가득 찬 밝은 방에 있다가 갑자기 불이 꺼지고 출구로 뛰어가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까다롭죠? 승무원은 착륙 시에도 창문 가리개를 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깥 상황을 확인하고 비행기 어느 쪽이 더 빠르게 탈출하기에 더 좋은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객기에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뒤쪽입니다. Popular Mechanics는 1971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연구를 통해 뒷좌석에 앉으면 사고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40%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못지않게 화장실과 더 가깝다는 점도 중요하고요.